호랑이도 집중하고 있어요. 뭐지? 막 쳐다보고 있죠, 그죠? 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어요. 네. 30분이에요. 이거 봐주신대요.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곳 타이거밸리를 찾아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는 애니멀톡 진행의 사육사 이지연이라고 하고요. 뒤에는 우리 호랑이 두 마리가 살고 있어요. 누군지 알고 계신가요? 누굴까요? 네, 태범이야. 모공이에요. 남매고요. 2020년 2월 20일 날 태어났어요. 이제 16개월 된 친구들인데 오늘 되게 덥죠. 네, 장마 전이라 굉장히 습하고 그렇네요. 우리 호랑이들이 그래도 날씨가 조금 시원해서 많이 움직이고 있고요. 또 더위를 나기 위해서 폭포에 가서 반신욕을 합니다. 체온을 조절도 하고요. 물풍기가 나오는 것도 보셨을 거예요. 물풍기로 또 여름을 나고 있어요. 초보미도 한 걸음씩 움직이고 있어요. 에버랜드에 있는 호랑이는 공부를 합니다. 왜 공부할까요? 삼성이라서? 네? 맞아요. 검진하려고. 옛날에는 호랑이가 아프면 마취주사를 통해서만 아픈 데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공부를 통해서 가까이 왔을 때 상처들을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호랑이 뭐 먹고 살죠? 고기. 야생에서는 뭐 먹을까요? 우린 다 고기. 맞아요. 무공씨 오셨어요? 아직 안 열어요. 좀만 기다리세요. 자, 열어볼게요. 무공씨 오셨어요? 무공이에요? 너 무공이 맞죠? 무공이에요. 오빠 어디 갔어요? 오빠 저기 보호색처럼 엎드려 있어요. 보이세요? 자, 우리 무공이 한번 간식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이야, 소고기예요. 네. 간식 시간 되게 반겼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왔을까요? 아니에요. 엄마가 조기 교육 시켜줬어요. 엄마가 이렇게 검진하는 거 보면서 자연스럽게 뭐예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배를 보여주겠대요. 알았어요. 우리 무궁이 배 보여줬어요. 자, 이렇게 일어났을 때 발자국을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키가 생각보다 크지요. 자, 우리 호랑이, 한국 호랑이 말고도 다르게 불리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아무로 호랑이. 네, 아무로 호랑이, 백두산 호랑이. 맞아요. 다 똑같은 호랑이고요. DNA가 다 똑같아서 같은 호랑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닭고기 먹어볼게요. 네, 이렇게 닭고기를 먹는 이유가 호랑이들은 양치를 하지 않기 때문에 뼈들이 이 사이로 들어가서 치석을 제거해줍니다. 그래서 뼈가 있는 고기도 먹어요. 자, 그러면 제가 닭다리를 준비했는데요. 우리는 뼈를 안 먹지만 우리 호랑이 뼈 어떻게 먹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어금니가 뾰족하게 생겼거든요. 네, 어금니로 씹어서 삼켜 먹는 모습 볼 수가 있어요. 자, 뼈는요, 소화가 안 되는 것들은 배설물로 나오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우리 호랑이 구분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구분할까요? 줄무늬. 맞아요. 지문이 다르듯이 줄무늬가 다른데요. 무공이는 눈 위에 있는 줄무늬가 검정색이 일자 줄무늬를 하고 있어요. 일자예요. 그렇죠? 네, 맞아요. 요즘에 목소리가 걸걸해졌어요. 자, 이번에는 이를 관찰해 볼게요. 알지. 했을 때 어금니, 송곳니, 앞니, 위앤니 다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관찰을 해보도록 할게요. 알지. 잘했어. 이거 태범이 오니까 되게 자기가 다 먹어버리려고. 범이야, 이리 와. 범아, 이리 와. 우리 범이가 오늘은 과연 많이 먹을 수 있을까요? 뭐 관찰해보도록 할게요. 범아, 어디가? 이리 와. 대범아. 대범아, 오늘도 슬픈 이야기가 시작될 것 같아요. 그쵸? 자, 일어나 볼까요? 옳지, 우리 공이 잘하네. 우와, 이렇게 맛있게 옆으로 꿀꺽꿀꺽 먹고 있어요. 자, 발바닥 자기 소중하다고. 알겠어, 머공이. 자, 하나 더 먹자. 자, 왜 이렇게 잘게 잘라서 줄까요? 한 번에 줄 수도 있는데. 목에 걸릴까봐. 되게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친구인데요. 우리 호랑이 자주 여러 번 관찰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각조각 내어서. 우리 태범이 누웠어요. 벌러덩 태범이 했어요. 이 와중에 또 일어났어요. 무궁이 일어났다가 내려왔어. 자, 이거 먹으세요.
자, 코도 분홍색인데요. 코가 분홍색일수록 어린 호랑이고요. 점이 생길수록 나이가 많은 호랑이입니다. 그죠? 맞아요. 아우, 했어요. 네, 이렇게 있으니까 귀엽죠. 그쵸? 만나면 무서워요. 자, 이리 와, 범이야. 대범아, 이리 와. 대범아, 이제 대범이 주자. 범이야, 이리 와. 어, 그르렁 하는 소리 들리세요? 좋아하는 소리예요. 무궁이 이리 와. 오빠도 먹자. 이리 와. 에이, 누가 그렇게 승질거리래. 태범이 침 흘리면서 걸어가요. 이게 뭐야, 귀는 내리고. 어, 이리 와. 태범이 이리 와. 어, 이리 와. 이리 와, 태범아. 이리 와. 이리 와, 범이야. 범아, 여기 있잖아. 어떡하라고. 범아, 여기 있잖아. 이리 와. 아유, 이제 연기 그만해. 이리 와. 이리 와. 그르렁 그만하고 이리 와. 빨리 와. 옳지, 옳지. 아, 분리하면 일어나요. 아, 진짜. 이것이 간식 시간인지 알 수가 없어요. 자, 이리 와, 범아. 무궁이 있났잖아. 그것도 하나 빨리 못 먹었어. 이리 와. 범이 이리 와. 이리 와. 옳지. 네, 아, 이렇게 나눠서 줘야. 아우, 아우, 왜 또, 왜 또 싸워, 또. 범이 좀 먹게 좀 두지. 궁이야. 어, 이거 봐, 이거 봐. 옆에서 또 짠하게 먹었어요. 너 그럼 맨날 오해해, 사람들이. 어? 착한 호랑이잖아, 오빠랑. 자, 궁이야. 범이야, 이거 먹어. 아이차. 네, 이렇게 나눠서 주고 있으니까, 네, 걱정하지 마세요. 네, 이렇게 나눠서 잘 먹고 있어요. 일어나보자. 좀 화를 누그러뜨리세요, 궁이씨. 네. 어, 이제 가셨대요. 이리 와, 범아. 꼭 이럴 때 범이는 뒤를 돌아보고 있어요. 범이야, 여기야. 갔어, 궁이. 어, 또 왔어? 뭐야, 둘이 왜 이렇게 많나. 이리 와. 알지? 이거 먹고 또 절로 가. 범이도 먹게. 알지? 알지? 아우, 맛있다. 아우, 맛있다. 자, 우리 궁이도 줄게요. 자, 궁이도 맛있다. 아. 자, 이리 와, 범이도 이리 와. 범이도 이리 와. 어,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봐. 이리 와, 이리 와봐. 범이 이리 와. 이리 와. 힘을 내. 네, 우리 태범이는요, 여기 왼쪽에 있는 눈 위에 줄무늬가 V자 무늬를 하고 있어요. 자, 태범이도 닭다리 하나 먹어볼게요. 네, 어, 손을 사용해요. 그쵸? 자, 이제 좀 둘이 같이 먹네요. 자, 범이야. 범이 소고기. 자, 역시 범이가 좀 더 크죠? 한 시간 일찍 태어났지만 몸집이 훨씬 더 커요. 어, 맛있어. 어, 한 시간 일찍 태어났어요. 우리 공이 먹고. 네, 둘이. 아, 맛있다. 이렇게 항상 발을 요즘에 잘 사용하고 있어요. 어, 공이 여기 있고. 네? 범이가 좀 더 적게 먹는데요. 범이가 적게 먹는 것 같아요? 네. 배를 보면 항상 통통해요. 잘 챙겨먹고 있는 거예요. 그치? 네, 맞아요. 우리 공이도 오빠 좀 양보해 줬으면 좋겠는데. 요즘에 욕심이 많아졌어요. 범아, 이리 와. 이제 이리 와. 얼마 없어. 이리 와. 허락받아야 돼요, 항상 공이한테. 범이가. 자, 범이야. 옳지. 어, 놀래가지고 보셨어? 네, 움츠러들었어요. 어, 여기 오면 호랑이가 잡아갈 수도 있는데. 네, 되게 용감한 친구예요. 그쵸? 무궁이 쳐다보는 거 보이죠? 용감하네. 이렇게. 태범이도 먹고. 태범이 귀 내려왔어요. 그쵸? 무궁이 무서워가지고. 자, 무궁이 마지막이에요. 누구 먹을까? 무궁이 줘도 되지? 궁이 줄게. 어, 다 먹었어 이제. 자, 우리 호랑이 딱 보기에도 건강해 보이지 않나요? 네. 간식 쟁탈전이 일어났었는데 집에 가면 또 여기만큼 더 많이 통으로 된 닭을 먹을 거예요. 많이 먹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건강검진을 하고 있어요. 일어나도 없지롱. 없어. 없어, 없어. 네, 요즘에 일어나는 게 되게 쉬운가 봐요. 자, 우리 호랑이 친구들 덥지만 이렇게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고요. 어, 앞으로도 우리 호랑이 친구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우리 호랑이 설명회 건강검진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도 에버랜드에서 즐거운 시간 되세요. 사역사 이지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엔딩 요정 또 남았어요. 한 초로 있다. 오늘 많이 먹었지? 그치, 많이 챙겨줬어? 맞아. 귀 눕혔어요, 이렇게. 이리 와, 이제 가. 어미, 이리 오자. 안 좋아요. 고기 더 봐. 왜? 다 얼렁, 이제. 다 먹었어. 맨날 뒤에 남았어. 네, 근데 오늘 좀 많이 먹었어요, 그죠? 많이 먹었어요. 안녕. 일찍 오지. 안녕. 뭐 이렇게 구경하고 있어. 이거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 호랑이가 우리 구경한 거니? 네, 호랑이도 구경해요, 사람. 사람 없이 그냥 심심해요. 성빈이 우리 구경했어요. 맞아요. 대범아, 이제 갑시다. 이리 오세요. 무공이 지금 앉아서 오빠 쳐다보고 있어요. 빨리 안 넘어? 이빨 검사 안 해도 돼. 화장실 오빠 제일 좋아. 지금 되게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거 없어. 없다니까? 없다. 없어. 범이 가세요. 또 이렇게 눈 마주치면서 관찰하는 게 중요하대요. 네. 꼬리 막 흔들고, 그죠? 범이 멋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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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이야. 범이야. 혀 나온 거 보신 분 계세요? 네. 항상 혀가 살짝 나왔어요. 멜롱? 멜롱? 왜 또 앉으려고 그래? 잘했어. 왜 앉으려고 그래, 또? 여기서 세수하고 간대요. 배 보이세요, 배? 배 팡팡한데. 오동통하죠? 아니야, 손 안 집어넣을 거야. 모공이도 여기 와서 이렇게 안을 좀 해주고 있어. 꿍이야, 오빠 데려가라. 저 호랑이들이 풀 뜯어서 잘 먹던데, 평소에도 하는 행동이에요? 야생에서 또 풀도 먹고 과일도 먹는데요. 열매도 먹는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 친구들이 뭐 놀이의 일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속이 불편해서 개어내기 위해서 먹는 게 있고 변이 묽을 때는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먹을 때도 있어요. 잘 닦고 있네요. 손이 가시죠. 아유, 오늘 것도 멋있죠.